1196년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의민의 아들 이재영이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가 기르던 비둘기를 강탈한다. 이에 분노한 최충수 급기야 이지영을 찾아가는데 이 장군께서 몇 년 동안 공들여 기른 전서고를 탈취해갔소. 소장, 그 전서고를 되돌려 받고자 합니다. 내주파라. 하지만 오히려 수모를 당한 최충수는 최충헌과 함께 이의민 제후를 도모한다. 문화시중으로 조정의 영수를 겸하고 있다. 우선 금강야차를 척설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금강야차를 도모한 연후에 그 잔당들을 칠 것이다. 군사를 일으켜 이의민을 급습하는 최충헌 형제. 무방비 상태의 이의민 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 이의민은 최충헌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 62년 최씨 정권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최충헌 형제와 이제 이민의 갈등이 비둘기 때문에 비둘기 강탈 사건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아 정말 네. 이게 정말 우연찮은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 시점에서 이민의 처지를 살펴보면 이민이 13년 동안 최고 권력에 있습니다. 예. 아, 그 동안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민을 두려워하는 상태가 됩니다. 뭐 관리들에 대한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빼앗아서 자기 집을 늘리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아서 자기 농장을 만들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죠. 아들 중에 이지영, 이지광 이 두 형제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함부로 죽이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그 좀 미모가 뛰어난 부인을 만나면 겁탈을 하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사람들이 이 두 형제를 쌍도자, 네. 뭐 요즘 말로 하면 쌍칼, 뭐 이 정도로 부르게 되는데요. 이지영은 이민의 아들이자 쌍도자, 쌍칼로 양명군푼 인물이었다고 했잖아요. 함부로 되돌아갔다가는 목숨조차 위태로울 지경인 것 같은데 네. 도대체 뭘 믿고 최충수는 이지영한테 대놓고 화를 내고 따지고 급견 제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둘기가 뭐길래? 고려 시대에 비둘기를 키웠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고종 때 네. 관직자들이 비둘기 키우는 것을 금지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직자들이 공물을 보지 않고 새 기르는 데 열중한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금지한 일이 있고 고려 공민왕도 궁궐에서 비둘기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왕이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비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마 최충수의 비둘기도 관상용이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오, 이런. 지금도 우리가 정말 뭐 아주 그 정말 이뻐하는 애완견을 누가 뺏어가 봐요. 그러면 이거 뭐 진짜 큰싸움 날 수 있죠. 비둘기가 이 기록에 아주 그 중요한 그 네. 매개체로 나오는 거고 그 당시에 그 최충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으면 분명하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이민의 출신이 또 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천민 출신 권력자에 대한 반감 이런 게 더해져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이 이민이 죽기를 바라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네. 이 아들들이 진짜 이제 나쁘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무신들은 집권만 했다면 패턴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거죠. 그렇죠. 권력만 잡으면 여자들 괴롭히고 워낙 이제 뭐 폭정을 일삼고 정말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니까 결국 그 최충헌이 이의민을 죽이고 이의민과 그 아들의 목을 이제 저작거리에 걸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다.